연비 좋다고 소문나 SM5 노바입니다. 괜찮은 건 괜찮은 겁니다. 맞습니다. 할 게 없네요. 차량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연비 좋다고 소문나. 자, SM5 노바입니다. 1.5 디젤이죠. 2015년식. 자, 풍부한 이런 옵션까지도 담아내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얼마나 연비가 좋은지 제가 트립 리셋을 한번 시켜보고 저희 촬영 구간에서 연비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평균 연비를 초기화를 시켰고요. 이곳이 70km 도로니까 규정 속도에 맞추어서 왕복 구간을 연비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스마트 키, 키는 모두 새로 택배로 보내주셔서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S링크, 내비게이션은 이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후방 카메라도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전동 시트는 운전석이 지원이 되고요. 열선 시트까지 들어간 사양입니다. 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사제 옵션이라고 한다면 이제 전방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가 이제 사제로 튜닝을 해 놓으셨고요. 그 밖에 코일 매트도 깔끔하게 깔려 있는 모습 확인됩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0만 7천 킬로. 자, 정속 주행 구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평균 연비가 어마어마합니다. 25km대에서 26km대를 오가고 있고요. 이건 조금 더 타본다면 평균적인 값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어떤 차종이든 특별히 이제 배기량이 엄청나게 높은 고출력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속주행 시 수긍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줍니다. 자, 이 SM5는 2.0 디젤로 나와도 될 법한데 어쨌든 1500cc 디젤로 나와줌으로써 순수 어떤 성능 지향적인 차량이다기 보다는 연비를 목적으로 차량을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장거리 주행이 잦으신 분께서 이용을 하신다면 굉장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가 조금 멋진 분, 왕복 100여 킬로, 80에서 100 킬로, 100에서 120 킬로 정도 타시는 분께서는 역시나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차는 이 디젤치고는 이 정숙성에 있어서는 그다지 흠잡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디젤 차니까 가솔린 모델 대비 조금 더 이 정숙성에서는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1500cc 어떤 4기통의 디젤 모델로 봐서는 아주 양호한 이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차주분의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카카오모터스 상품용 SM7 노바 LPG가 있었었는데 그 차량으로 대체를 해드리고 제가 매입을 한 상품입니다. 거래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 이제 뭐 차주분께서 이제 문자도 오시고 뭐 키 때문에 제가 이제 택배 받을 일도 있었고요. 서류를 또 택배로 받을 일이 있어서 문자로 이제 답장도 드리고 했었지만 굉장히 사람 좋으신, 너무 좋으신 우리 차주부님,
그날 이 거래 자체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래였습니다. 자, 지금도 SM7 노바 LPG 잘 타고 계시겠죠? 자, 2015년식이면 연식 일단 짱짱하고요. 자, 오로지 연비를 추구하시는 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편의장비 면에서도 뭐 중형 세단치고는 나쁘지 않은 이런 구성을 보여주는 만큼 옵션 면에서도 아주 넘치는 이런 옵션은 아니지만 이 차 자체가 요즘 차량과 유사한 그런 옵션까지는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많이 쓰는 자주 쓰는 옵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도 가격 대비 연식 대비 주행거리 대비 옵션 대비 700만원대 가격이라면 굉장한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하부 점검에 한번 가보고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서 뭐 딱히 수리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살펴볼 거는 살펴보고 충분히 이제 수리해야 될 부분까지 수리를 해서 전시를 해놓는 만큼 이 차라고 해서 하부 점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자, 바로 정비소로 한번 가서 하치 상태 한번 보고 돌아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검시장입니다. 7931 SM5 노바입니다. 디젤이고요. 앞에 M이네. 네, 패키지 네. 스티커 붙여놨겠죠? 네. 패키지. 자, 엔진을 확인하겠습니다. 네. 엔진을 깔끔하죠? 필터 깨끗합니다. 네.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겁니까? 뭐요? 예, 올 깨끗하죠? 네, 깨끗합니다. 이거 캡이랑 같이 쓰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네요. 게이지가 캡입니다. 자, 벨트 볼게요. 네. 네, 벨트 영화입니다. 품에 살아있고요. 자, 오이식이 아니죠? 냉각수. 예, 네, 정순정이 들어가 있고요. 네. 상부 쪽 미미. 네, 영호. 네. 네. 앞쪽에, 그냥 여기 쪽, 올 때 되게 달리죠? 네. 상부 쪽에 달리네요. 라제드, 상부 쪽, 코아 쪽, 깔끔하고요. 네. 네. 브레이크를 볼까요?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죠. 예, 깔끔하네요. 밈이 많이 들려있고요. 그죠? 감수차 밈이 잘 안 나가죠? 네, 맞습니다. 오래 가더라고요. 자, 스타트 모드가 가기 참 쉽게 만들어놨네요. 상부쪽 있어서. 디젤입니다. 네, 디젤. 디젤입니다, 디젤. 자, 위에는 뭐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셔바. 네. 깨끗합니다. 라이닝 90% 남았습니다. 네. 타야 점수 70점 드릴게요. 네. 디젤 타야도 괜찮고요. 예. 빈라이닝 90점 드릴게요. 네. 깔끔합니다. 야, 이 뭐, 타이어 너무 좋은 거 꽂아놓으신데. 그쵸, 구멍을 꽂아놨네요. 자, 예상대로 한번 볼까요, 다음. 자, 롬볼 앞에 부싱, 뒤쪽 부싱 괜찮고요. 자, 엔더볼, 옮겨 부트. 예, 깨끗합니다. 밍크, 소리 안 나고요. 라이드 부트 바깥쪽 내측 괜찮습니다. 여기서 봐도 프론트 케이스 쪽이라든지 뒤쪽에 깨끗하죠. 네. 커버 있는 쪽도 뭐 양호합니다. 네. 양호합니다. 반대쪽 넘어갈게요. 자, 볼 괜찮고요. 앞에 부싱, 네, 뒤쪽 부싱, 엔더, 다음에 스팅아 부트 지저진 데 없고요. 링크 괜찮습니다. 쇼버 깔끔하고요. 조인트 부트 매측 미션도 깔끔하죠. 깨끗하네요. 깨끗해 보입니다. 자, 문제 없고요. 자, 밑에 언덕 한번 보시면 깨끗하죠. 네,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뭐, 자, 사이드 스텝 쪽 커버 덮어놨고요. 여기 커버 덮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옐로 라인 아니냐, 브레이크 라인 보호를 해주죠. 네. 그래서 탱크. 그리고 방향판 다 이렇게 붙여놨죠. 소음기 가는 쪽. 자, 뒤쪽. 저, 반도검은 괜찮고요. 링크. 잘 안 나가게 생겼죠. 네. 네. 여기 부싱. 뒤쪽 부싱. 여기 부싱. 여기 부싱. 다 제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네, 괜찮네요. 상부쪽 부싱도 괜찮습니다. 여기 볼도 괜찮고요. 스프링. 달려있고요. 반대쪽 도망했습니다. 링크.
반독, 부싱, 잘 잡고 있죠? 여기 볼트 괜찮고요. 이쪽. 예, 맨부 부신다가 튼튼하네요. 뭐 삼성차는 내가 여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내구성. 내구성이 뛰어났네. 뒷판넬도 깔끔하게 보입니다. 네. 엔드 머플러 괜찮고요. 네. 여기서 보셔도 중간 소음기도 괜찮죠? 네. 깔끔하고 보입니다. 네. 괜찮은 건 괜찮은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게 없네요,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없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